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68%를 차지하는 주식 4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모틀리 풀 기사입니다. 4개 주식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입니다. 이 주식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자산 다각화의 빅팬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많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자산 다각화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361빌리언 달러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68%에 해당하는 집중 투자 종목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주식 9억 500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가치는 125 빌리언 달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두 번째 포지션이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세 번째 포지션이고, 포트폴리오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코카콜라는 네 번째 포지션이고,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1위로 42% 차지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왜이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애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했고, 리더십도 핵심 요인이라고 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아하고 매니지먼트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멕스와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이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정말 환상적인 비즈니스다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이 주식들에 큰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장기간으로 투자함으로써 이 주식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포지션이 커진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을 2016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17년에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애플은 매수하고 나서 6배가 상승한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극적인 주가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선별한 이 주식들은 AI 관련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기에 빛을 발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매일경제 기사에 고금리 중동 사태 개발주에 돌아온 배당 귀족주 시간에서 코카콜라가 강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높을 땐 배당주에 관심 갖자. 자, 나스닥 사이트에 와서 워렌 버핏의 45개 선택한 주식에 대해서 보자면, 여기에는 핵심 투자한 곳이 있는데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다음에 어제 했던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우리 제 채널에서 다뤘었죠. 그 다음에 크래프트 앤즈, 무디스. 그외 주식으로는 미쓰비시, 비자, BYD 등등등, 아마존 등등등 주식이 있습니다. 누 홀딩스는 어제 다뤄봤었죠. 현재 10달러 정도로 돼 있는데 성장성이 엄청날 것이라. 여기 플로우 앤 데코어도 있네요. 제가 오늘은 이 변동성 시대에 안정적인 주식을 찾으려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이 우리에게 좀 참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